대나무 알파벳은 29개가 있다고 나오네요. 10개의 기초 베트남어 문장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신짜오 도이 덴 라 벵코 코에 콩 도이 젯 코에 까멍 담피에 신로이 까멍 벤 라 뇽오이 녹 나오 도이 덴튜 녹 벵코 테 젯 토이콩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0 flowers in Vietnam. 일단은 ChatGPT로 보케브러리를 공부하는 거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보케브러리, 뭐 기본 문장 이런 것들. 자, 베트남어로 20개의 꽃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호아라는 건 플라워를 뜻하는 거니까 홍, 로즈, 쿡, 크리스텐륨, 국화, 홍과 국화꽃. 란, 오키드, 난초, 다오, 피치 블러섬, 메이, 아프리콧 블러섬, 센, 로터스, 센, 젠, 센, 비슷하네. 야퀴, 와일드 플라워, 레이, 메리골드, 퐁, 플램보양, 호아 앤 다오, 첼리 블러섬, 호아 안 다오, 안 다오, 맥랑, 피투니아, 땀중, 달리아, 땀푸, 모닝글로리, 지알리, 페이퍼플라워, 락젠, 스타게즐릴리, 리, 릴리, 리, 자무, 카멜리아, 쟈황, 나르시시스, 웅종, 선플라워, 모콩안, 단델리아. 아, 요 정도로 일단은 ChatGPT를 활용해서 외국어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효용성이 있네요. 외국어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얻는 것도.